사울은 일일이 만우절이라 굉장히 긴장 가운데 시작을 했죠.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첫 주일인데. 저는 어제 아주 끔찍한, 실질적으로 오늘인데 끔찍한 일을 경험했어요. 한 새벽 2시까지 저녁 예배 설교 원고하고 낮 예배 설교 원고를 잘 타이핑을 했습니다. 클릭을 딱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순식간에 다 날아간 거예요.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이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 5분 동안 머리가 하얘지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거의 한 4시까지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타이핑을 하고 나니까 한 4시가 넘더라고요. 이제 잠을 좀못 잤어요, 오늘 특별히. 그래서 설교 시간에 횡설수설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 뭘 단단히 잘못 건드렸던 것 같아요. 깜쪽같이 사라졌어요. 그 흔적이라도 남을 텐데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럴 때뭐 다시 하는 수밖에 없죠. 다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4월에도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새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교회론을 좀 공부하겠는데요.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잠시 멈추었고, 그전 주간에 우리는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오순절날을 통해서 봤어요.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주체자가 되십니다. 성령이 주도하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드디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고 또 사도들이 각 나라 언어로 또 듣는 이들이 자기들 언어로 알아듣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실체를 드러낸 교회는 그첫 인상이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때 그 원형의 교회 모습을 거의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형의 현장을 복원해내면서 또 나와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기억해내고 회복해야 될 것인가 답을 찾는 열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한 6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첫 번째 기억입니다. 자, 앞을 보십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평이하고 단순한 문장 같은데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명제가 감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는 단수로 우리말에는 쓰여져 있는데 원문에는 정확하게 복수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자체도 한 명이 아니죠. 12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원문에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가르침 할때그 가르치는 단어도 복수이어야 문법상 맞을 텐데 그거는 유독 단수로 돼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복수로 돼 있고 가르침은 뭘로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를 하나 들죠. 우리 교회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각 시간마다 이 강단을 책임져서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근데 저마다 다른 복음을 얘기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수십 명이 이단에 세워져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용은 하나이어야 맞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는 단어는 복수로 돼 있지만 가르침은 단수로 돼 있어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전파되는 내용은 하나이어야 맞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을 딱 세 가지로 집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치료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이 사역이 예수님의 집중된 사역이었습니다.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어요. 배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오늘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이 초대교회, 첫 교회 탄생 속에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은 하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그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쳤다는데 초점이 있질 않아요. 1차적인 초점이 거기 있질 않고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조금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42절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됐다고요? 받아 앞을 보세요.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설교자는 앞서 말한 대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인, 이 당시에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은 촌놈이란 뜻입니다. 촌에서 온 사람, 시골뜨기,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가 본래 배움이 짧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의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본래 좀 배움이 없는 사람 아니냐? 어떻게 저런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저 입에서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겠는가? 많이들 놀랐죠. 자, 바로 이 대목이에요.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무엇을 전하느냐.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배움이 짧은 사도들의 선포를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겸손히 잘 들었다 그 말이에요. 듣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이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깊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3,000명씩 남정네 숫자만 헤아릴 때 3,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첫 번째 인상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서로 이 강단에서 저 두메산골 외진 곳에 학문이 짧은 어떤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보다는 더 많이 배웠을 수 있고 더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가운데도 전문가들이 많고 더 깊이 공부한 분들이 많겠죠? 그럴지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가 설교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히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첫 번째 인상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예화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심만, 복음의 골자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이한, 건조한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고 수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무엇이 그 상황을 가능케 했을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배운 학문을 기초해서 열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선포되는 말씀과 같이 작용을 해서 그 완고한 마음들, 씨앗 좀 뿌릴 곳 없는 심령들을 옥토로 뒤집어 놓고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첫 번째 인상이었습니다. 우리 3.1교회가 1차적으로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계속 되어서 항상 이 가운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는 기적이 매주마다 있어지기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그런 생명이 꽃피우는 기적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상. 이거 끝머리에 한번 기억할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식은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앞을 보세요. 두 번째는 교제의 떡을 뗐다. 여기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얘기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찢어주신 고난과 살을 기념하는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을 떼면서 그들이 교제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펠로우십을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구성원은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일 큰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상전과 종이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가 섞여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일체와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열망하여 꿈꾸던 새로운 사회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맞습니다. 교회에서까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구분이 되고 동질성 단위로 모아서, 예를 들면 빈부 귀천이 은연 중에 나뉘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그건 교회로서 기능을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전부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나는 하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회사 다니는 직원이 사장님을 전도를 했어요. 사장님이 교회를 뜨문뜨문 나오시다가 제대로 예수를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집사가 됐어요. 그 사이에 전도한 직원은 장로가 됐어요. 교회만 오면 집사님이 장로가 된 직원에게 장로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로님은 집사가 된 사장님에게 집사님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까지 직원이고 사장일 수는 없죠. 왜? 여기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장애를 가진 분이든 장애가 없는 분이든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좀 부족한 사람이든 뛰어난 사람이든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이 꿈꾸던 새로운 사회였어요. 교제의 떡을 뗐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3.1교회는 모든 담이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지는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습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잘 자를 빼뜨려서는 안 돼요. 잘 받는 교회. 두 번째는 교제의 떡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세 번째는 성경을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앞을 보세요. 어느 교회든 기도하지 않냐? 맞아요. 자, 그런데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아직 교회가 공개적으로 실체를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성도들에게 뭘 시켰나요? 기도하게 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앉아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여기 힘쓰니라라는 말은 애쓰고 노력했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헌신했다. 뭐에? 기도에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 헌신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생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믿습니까? 우리 신자는 본질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마치 기도는 우리 생명의 숨통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한 30초만 숨 멈추고 있어 보세요. 못 살아요. 기도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인 성도가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람이 숨을 못 쉬고는 살 수가 없듯이 우리는 기도의 호흡을 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는 기도의 호흡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도는 복수로 돼 있어요. 즉 그 말은 합심 기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요즘 금요일 영성 집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에 합심해 주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의 차이는 분명히 달라요. 개인 기도는 아무래도 그 기도가 제목 자체가 주관적이고 이기적으로 흘러서 탐욕에 빠지기 쉬워요.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합심 기도의 정당성은 뭘까요? 공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공동의 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높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합심 기도의 특징은 약한 성도에게 힘을 줘요. 영적으로 힘을 주고 또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는 이 땅의 실체를 기도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제자들이 많이 오면 개척 준비한다 그래요. 그럼 항상 해주는 말이 기도를 많이 준비해라. 우리 4월달에 박두진 목사님이 이제 다솜교회 개척하죠. 여러 가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야 되겠지만은 가장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교회 하나가 설립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요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거 빈말로 들어선 안 돼요. 모든 문제를 인간관계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부지런함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백줄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푸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인상이었어요. 세 가지였어요. 네 번째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네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서 하나 있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단회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도 사도의 계승자가 아니에요. 또 그 이후에 다른 사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냥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나타났다 하면 될 텐데 사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을까요? 사도들에게는 두 가지 시대적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뭘 설립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의 매뉴얼이 되는 생명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게 사도들이 맡았던 시대적 역할이고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일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공인한, 인정한 공동체요 역사입니다를 마치 사인하는 것과 같은 표시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교회 실체가 막 드러날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나 이런 일들이 전부 생경스러웠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뜻 맞는 거야?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공인된 확정해 주시는 일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자 중요한 게 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밤중에 골목길 갈 때 무섭고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경함과 경외함과 경건함에서 오는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이 긍정적인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교회 공동체는 매우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수천 년 역사를 통해 많은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무던히 노력했고 애써왔습니다. 없어질 듯 사라질 듯 진멸될 듯 했던 교회지만은 한 번도 그 불씨가 꺼졌던 적이 없어요. 계속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처럼 교회는 그 고난의 어둠을 뚫고 일어났습니다. 부흥했습니다. 퍼져갔습니다.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까지 와 있죠. 이게 뭘까요? 신비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적어도 이 신비함 속에서 오는 이 영의 공동체에 대한 경건한 경외심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바닥을 치고 욕을 먹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은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시대의 해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물꼬와 역사를 더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조롱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두려워, 그거야말로 진짜 무서운 짓입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경외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3.1교회는 한때는 아팠지만 그 시대 앞에 그 경건한 경외함과 경건한 존경감이 회복되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을 통해 자리매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째 할 차례입니까? 다섯 번째. 기억하세요? 자, 다섯 번째 봅시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굉장히 부담되죠?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을 안 갖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부담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걸 우리는 보통 거룩한 부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 목사들은 하여간 잘 갖다 붙인다. 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자, 1차적으로 초대교회는 나눔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뭐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곧 주님 오실 줄 알고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모여서 있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모든 걸 다 팔아서 바친 사람도 곧 주님 올 거니까 바치지 않았겠는가 이런 어거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4장 32절을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앞을 보실까요? 성령이 임하고 태어난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자마자 첫 번째로 바뀌었던 인식 세계가 가치관이 재정에 대한 주권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기 전에는 이게 전부 내 거인 줄 알았어요. 청지기 의식에서 잘못되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시며 나를 속량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의 지혜로 깨닫는 순간 한 사람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매우 공감가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34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앞을 보십시다. 여러분, 제일 먼저 지도계층이 갑자기 늘어난 수천 명, 남정네 수만 회개하여 돌아온 수만 수천 명이 늘어났어요. 3천 명. 그러니 나머지 수까지 하면 엄청나죠. 그 안에는 생계 걱정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대 자체가 가난했고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바나바가 선뜻 자기 밭을 팔아서 내놓습니다. 이걸 잘못된 불순한 동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내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시간차로 시체가 되어 떠매어져 나가죠. 이때는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도 제 것이라 주장하는 이유 없이 마치 큰 통에다가 전부 파는 걸 담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뭐가 없어졌더라? 가난한 자가 없더라. 가난한 자가 없더라. 주님이 바로 꿈꾸시던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구현이 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날 부활주일 지냈죠? 예고되었던 대로 이번 부활주일은 노숙인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한 2주 광고가 나가고 지난주 헌금을 했어요. 평소 2배의 헌금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많이 나와서 감사했기보다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으나 아, 우리 성도들이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애써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10원짜리 한 장까지 딱 끊어서 수표 한 장을 만들어가지고 수요일 오전에 노숙인들 그 밥해주는데 그 운영하라고 그대로 전달을 잘하고 여러분들의 귀한 뜻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3.1교회는 계속 이런 영역에 눈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계속 나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눈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갑과 을의 개념처럼 조금 형편이 된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도움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구제가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하는 구제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구제는 그 구제 행위 자체에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영적으로 그런 구제받아야 될 사망의 자리에
가난한 자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팔아서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입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은 뭘까요? 우리와 방불한 자리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방불한 자리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긴 두 가지 고백이 던져지는 거죠. 나도 당신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 은혜, 그 은혜는 단순히 물질이 전달되지만 물질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실려가는 겁니다. 당신도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먹고 회복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생명을 만나십시오. 이게 구제예요. 구제는 단순히 윤리적인 개념이나 휴메니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에 이 나눔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나눔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삼일교회가 계속 눈을 열고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천대받고 공고한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 찾아가서 함께하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다 왔어요. 여섯 번째로 오늘 본문 46절을 보십시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앞을 보십시다. 성전에 왜 모일까요? 예배하러 모였겠죠. 그런데 이 예배가 여기에서만 멈추고 끝난 게 아니라 46절을 보시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예배가 어디로 확대되고 있어요? 집으로, 가정으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현장은 가정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데 집에 들어가면 거의 마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하도 남편이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그냥 천사 같은 말을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애들 붙고 마누라 구박하고 사모님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보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강대상 가서 삽시다. 네? 당신 강대상에서는 천사가 되던데. 절대 우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디로까지 확대돼야 돼요? 가정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가정에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을 볼까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으니 아주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 자칭 신앙 좋다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 나는 사람이 뭐라 그러든 난 상관 안 해. 신경 안 써. 욕하라 그래. 난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게 할 거야. 잘났죠?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이런 모양을 갖춘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이제 마쳐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확대되고 그 가정의 예배가 일터로 확대가 되어서 캠퍼스로 확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칭송이 있어야 돼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미지는 내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자, 다섯 가지. 뭘 얘기했나요? 진짜 물어볼 줄 몰랐죠? 자, 첫 번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두 번째. 교제에 떡을 떼는 교회. 남녀, 종과 상전,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든 담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진 거예요. 세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오늘 많은 걸 얘기했어요. 네 번째,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나눔이 있는 교회.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예배가 이때 삶으로까지 예배가 확대되는 교회. 아멘. 이 여섯 가지 덕목이 우리 삼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교회 원형의 회복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